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리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우리 이제 날씨가 엄청 덥다 보니까 오프숄더나 나시 같은 거 되게 많이 입잖아요. 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조금 더 편안하기 위해서 니플 패치를 찾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니플 패치 리뷰 영상을 찍게 됐어요. 사실 저는 니플 패치를 사용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거의 작년부터 해서 1년 정도 된것 같은데, 그동안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뭐 여기저기서 되게 여러 종류의 패치들을 많이 사용해 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올리브영이랑 다이소 니플 패치 네 종류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리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제품은 다이소의 꽃모양 니플 패치예요. 얘는 1,000원에 낱개로 4개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총두 세트가 들어있는 거죠. 얘는 일회용이고 스티커 타입으로 이렇게 한번 사용하고 나면 접착력이 사라져서 떼서 버려야 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이렇게 꽃모양으로 생겼는데 면적이 되게 넓어요. 거의 손바닥만 하죠. 면적이 넓고 저는 이게 되게 편안할 것 같아서 다이소에 갔는데 있길래 구매를 해봤는데, 제가 사용해본 니플 패치들 중에서 진짜 최악이었어요. 우선 보면 여기 뒤쪽에 여기는 이렇게 패드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면이 하나 더 떼어져 있고, 여기를 떼서 테이프 면으로 피부에 딱 붙여서 사용을 하는 건데, 우선 이게 되게 얇아요. 우리가 문구점에서 사는 부직포보다도 얇은 느낌? 그래서 커버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커버력이 거의 없다. 뭐 커버가 잘안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커버력이 0이에요. 커버가 전혀 안 되고 굳이 이거를 붙여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 정도로 진짜 별로였어요. 우리가 니플 패치를 붙이는 이유가 조금 이제 커버를 하고 내가 속옷을 안 입었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쓸려서 아파서 붙이는 이유도 있을 거고. 근데 뭐그 어느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니플 패치였어요. 그리고 얘는 또 접착력이 되게 약해요. 굳이 땀이 안 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가장자리 부분부터 얘가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그냥 슥 하면 톡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한 반나절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가장자리가 다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있어요. 저는 진짜 이거를 다이소에서 쓰라고 만든 건가 싶을 정도로 진짜 저한테는 너무 최악인 아이템이었어요. 그리고 이 접착면이 약한데 약간 피부에 자극도 있어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꼭 피하셔야 할것 같은 게, 제가 피부가 예민하고 막 이런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청 간지러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별로였고, 굳이 도전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 아이템이었어요. 그 다음 제품도 다이소의 매너 밴드거든요. 이거는 남성용이에요. 남성용이고 1,000원에 낱개로 6개, 그러니까 총 3세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고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니플 패치예요. 얘는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생긴 패치예요. 면적이 그다지 큰건 아닌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렇게 한번더 떼어져 있고 여기를 떼서 붙이는 그런, 아까 얘기한 꽃잎 그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의 제품이에요. 근데 이 매너 밴드가 이 꽃잎 이거 어쩌고보다 훨씬 탄탄하고 훨씬 커버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고, 그리고 3세트에 1,0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냥 쟁여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피부에 자극이 살짝 있어요. 꽃잎 저거만큼 엄청 간지러운 건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좀 땀이 나거나 하면은 간지러운 느낌이 아주 살짝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스티커로 된 타입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접착력이 엄청 대박인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접착력이고, 가장 좋았던 거는 뗄때 하나도 안 아파요. 뗄때 하나도 안 아프고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싹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도 거의 없는 편이고 해서 제가 가장 잘 애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남성용이지만 여자분들이 사용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을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이소 이 매너 밴드 같은 경우에는 커버력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특별히 엄청 접착력이 약하거나 막 떨어진다거나 간지럽다거나 하는 게 없어서 가장 무난하게 자주 사용하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었어요.
그 다음 제품은 올리브영의 쿨앤클린 딱붙커버 써있는데 아마 홈페이지에는 올리브영 꽃잎 모양 니플커버라고 나와있던 것 같아요. 얘는 5쌍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총 낱개로 10장이 들어있는 거죠. 다 얘도 일회용이에요. 스티커 타입으로 가격이 정가가 4,000원인데 저는 세일해서 2,8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얘는 이렇게 꽃잎 모양의 패치이고 아까 얘가 다이소 꽃잎 모양 패치인데 얘보다 훨씬 작은 느낌의 패치예요. 매너 밴드랑은 비슷한 크기의 패치고 저는 이게 가장 그냥 무난한 크기인 것 같아요. 얘는 뒤에가 이렇게 우리 데일 밴드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해서 착 붙이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떼어져 있어요. 얘 가장 좋은 점은 접착력이 엄청 좋아요. 제가 여태 사용해본 스티커 타입의 제품들 중에서 접착력이 가장 좋은 패치였어요. 근데 접착력이 엄청 좋은 만큼 뗄때 되게 자극적이고 좀 아픈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매끈하게 착 붙이지 않으면 여기가 이렇게 겹치고 뜨고 우글우글해지고 그래서 좀 티가 많이 나요. 그래서 붙일 때 살짝 스킬이 필요하고 그 진짜로 반창고 붙이듯이 이 상태로 그냥 갖다가 착 붙여야지 얘를 다 떼서 붙이려고 하면 좀 우글우글해지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커버력은 이렇게 된 스티커 타입들 중에서 가장 좋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더 떼어져 있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부직포라고 해야 하나? 얘가 좀 두껍기도 하고 이 스티커의 두께 자체도 꽤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커버력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 접착력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뗄때 자극적이고 조금 아픈 느낌이 있어서 피부가 엄청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스티커 타입의 제품들은 다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재질이 엄청 두껍고 빳빳한 느낌의 재질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번 접히면 약간 이렇게 종이 접혀 있는 것처럼 접혀서 티가 많이 나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하지만 두껍고 빳빳하기 때문에 커버력이 엄청 대박 좋다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무난한 정도? 근데 솔직히 4,000원에 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2,800원에 세일할 때 사놓고 사용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스티커 타입들은 얘가 아무리 커버력이 좋아도 어쨌든 막 이렇게 두꺼운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얇은 나시나 이렇게 린넨 이런 거 입을 때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도 좀 스티커 티가 살짝 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올리브영 얘는 꽃 실리콘 니플 커버예요. 얘는 실리콘 타입으로 이렇게 딱한 세트 들어있고 가격이 정가는 7,000원이고 얘도 저는 세일할 때 4,9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얘는 요렇게 생긴 실리콘 타입의 패치인데 이런 거 되게 온라인에서도 많이 팔죠. 이렇게 비닐이 같이 붙어 있어요. 저의 소소한 팁을 알려드리자면 여기 붙어 있는 비닐을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패치 사용 후에 물로 한번 씻어내고 좀 말려서 이렇게 비닐에 딱 붙여서 보관을 하면 이 접착력이 조금 더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비닐, 굳이 뭐이 비닐이 아니어도 되긴 하겠지만 이 비닐을 안 버리고 이렇게 잘 붙여놓고 있고 이런 실리콘 타입의 패치들은 커버력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얘가 이제 애초에 두께가 이렇게 좀 도톰하다 보니까 얇은 나시나 뭐 셔츠, 린넨 뭐 이런 거 입을 때에도 크게 티가 안 나서 그런 거 입을 때 사용하기에 되게 좋고 또 접착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잘안 떨어져요. 근데 얘가 막 스티커 같은 타입은 아니다 보니까 땀이 나거나 하면은 좀 떨어지는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얘는 여기 이렇게 먼지가 묻어도 물에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씌워서 다시 말려서 사용을 하면 이 접착력이 다 떨어질 때까지 꾸준히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거의 반영구적?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올리브영에 이렇게 완전 실리콘으로 된거 말고 겉면이 패브릭으로 된 패브릭 원단의 실리콘 패치도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가는 올리브영에 아예 없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써봤는데 되게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그 패브릭 원단의 패치는 접착력이 되게 약하고 되게 금방금방 떨어져서 한번 사용하고 나서 물에 씻으면 다시 재사용을 할수 없는 그런 지경의 패치였어요. 그래서 그건 되게 별로였고
사실 이것도 구매할 때 그게 되게 별로였던 기억이 있어서 되게 별로면 어떡하지 했는데 이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저렇게 붙였다 떼는 스티커 타입보다는 이런 실리콘 타입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덜 자극적이기도 할것 같고, 얘는 근데 주의해야 할게 약간 땀띠 주의해야 될것 같아요. 땀나면은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건데 땀나면 이 안에서 땀이 차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거좀 주의하셔야 할것 같고, 그거 말고는 저는 다 괜찮았어요. 단점이라고 하면 땀이 차는 거? 그거 살짝 단점이고, 가격이 얘가 한 샷에 7,000원이잖아요. 올리브영에서 세일할 때 산다면 뭐 4,900원 하겠지만, 근데 온라인에서 찾아보면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굳이 이거를 7,000원을 주고 올리브영에서 살 정도는 아니다 싶었어요. 그런 것들만 제외한다면 뭐 피부가 약하시거나 아니면 얇은 나시 이런 거 자주 입으시면 이게 훨씬 좋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다이소와 올리브영에서 파는 리필 패치들 리뷰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스티커 타입 제품들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피부가 엄청 연약하신 분들은 떼어낼 때 자극이 좀 있어서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리콘 타입의 제품들은 땀이 좀 차고 땀 차면 살짝 떨어질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만 신경 쓰시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리뷰한 것 중에서 가장 괜찮은 거 뽑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매너 밴드? 이거는 진짜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엄청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이 올리브영 실리콘 패치, 요것도 저는 되게 괜찮았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짧은 영상이지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가실 때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또 다른 궁금한 점이나 다른 리뷰 요청이 있다면 저에게 댓글이나 인스타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는 걸로 해요. 안녕.